2022년 10월 1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족 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족이 당한 수치로 분노하는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극적인 만남이 끝나고 야곱은 세겜 성읍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세겜은 풍요로웠고 살기에 썩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땅을 베크시타에 구입하기도 했지요.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괜찮은 것 같았던 그때 야곱의 가정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에게 치욕스러운 강간을 당하게 되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은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세겜은 자신의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하여 디나와 정식으로 결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금으로 비유하면 폭력 또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돈으로 합의해서 끝내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하몰과 세겜이 합의 내용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단 한마디도 사과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저질렀으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모습만 나타나고 있지요.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누이가 강간당한 것으로 치욕적이고 화가 나는데 사과 한마디 없는 모습을 바라본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치욕적인 일을 경험하면 우리는 분노하게 되죠.
어쩌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는 때론 화를 내야 합니다. 물론 화를 표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무조건 꾹꾹 참다 보면 건강하지 못한 내면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야곱의 아들들은 이 사건을 접하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그 딸 디나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아들들은 왜 분노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의 무기력한 모습이 왜,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가? 그 해답은 우리가 어제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라고 기록합니다. 분명 창세기 28장 21절로 22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평안하게 그를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는 기름 부은 돌이 있는 베델로 가지 않고 베델에 가기 전 세겜에 머물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다 보니 자녀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된 거죠. 디나가 가나안 땅의 딸들을 보러 간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좋아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됐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분노하여 세겜과 하몰에게 거짓으로 할례를 받게 하고 이후에 끔찍한 살육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세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을 평안히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의 삶이 어느 정도 평안해지다 보니 먹고 살만해지다 보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분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지요. 우리가 겪는 수치와 고난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 가운데 잊어버린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볍게 여기고 넘어간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디나의 수치로 인하여 분노하며 더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지요. 하지만 그들의 과오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세속적인 것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